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유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미국의 발언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이었었죠.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고 밝힌 데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을 완전히 파괴하는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지는 발언의 수위가 한 단계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 몹시 중대한 발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점점 강경해지고 있지만 북한은 꿈쩍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치킨게임의 끝은 과연 어디일지 우리 모두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죠.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발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그 유엔 무대에서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강경한 발언이다.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그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란 나라 자체를 완전히 그 파괴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 더 주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미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이외에 그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예. 이 화염과 분노, 대북해법 장전이 됐다. 심판의 날.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강도 높은 대북 어룩에 이어서 이 대북 강경 화법이나 발언의 수위, 역대 최고 수위라는 평가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로켓맨, 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지칭한 말인데 로켓맨이 자신과 그의 정권에 대해 그 자살 임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그 북한의 그 핵미사일 도발을 이 가미카제식 자살 행위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 또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돼 있고 의지와 능력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어쨌든 뭐 국제사회 특히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이 북한에 대한 그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압박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냐. 이제 이런 그 풀도 좀 나오고 있죠. 유엔 총회장 분위기도 상당히 좀 긴장이 됐었던 거예요. 긴장하고 차갑고 싸늘했다고 네. 하죠. 트럼프 미 대통령 연설은 한 40분 정도 됐는데 그 총회장에 나온 박수는 한 5번 정도에 그쳤다고 그럽니다. 뭐 가장 적은 박수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던데요. 이 트럼프 미 대통령 이 불량 국가로 이 북한과 이란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부시 전 대통령이 이제 이라크를 꼽았었는데 그 악의 축이라고 그랬었죠. 네. 그 3개국 대신에 이번에는 이라크 대신에 그 베네수엘라를 이제 지목을 하고 하나하나 비판과 그 압박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 뭐 거의 5분 정도의 그 시간을 할애해서 그 초강경 이 경고를 좀 이어갔는데요. 이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고 이제 목소리를 높였죠. 그러나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 국제사회의 그 최대의 그 공통 관심사이자 그 화두인 이제 기후변화 문제나 이 난민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과거 그 부시 대통령 연설처럼 이 국제 무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국내용 연설 아니었느냐 이런 평가도 외신들이 좀 내놓고 있네요.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 한반도의 위기지수가 자꾸 올라가가지고 걱정입니다. 글쎄 말이죠. 예,
자, 국내 정치 얘기해보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 임명동의안 투표. 21일 날 하기로 했죠? 내일이죠? 내일이죠. 아, 내일이 21일. 맞습니다. 날짜 같은 걸 몰라가지고. 아, 이제 내일 그 원포인트 국회를 이제 열기로 한 건데요. 예. 정세균 국회의장과 그 민주당의 우원식, 황도영, 그 정우택, 여야 원내대표들 어제 그 국회에서 이제 그 회동을 가졌습니다. 내일 그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그 김 후보자 그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이제 표결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 적격, 부적격, 병기 방식을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인사청문특위의 그 심사 경과 보고서. 먼저 이것부터 좀 채택이 돼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특위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이제 의견을 모았다고 하고요. 예. 여야가 그 양승태 그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인 오는 그 24일 이전에 그 인준표결에 그 막판 합의하면서 일단 이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가 되는 그 최악의 사태는 이제 피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예단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통과 여부 여전히 그 불투명하기 때문인데요. 이 자유한국당은 그 반대 입장이 분명하고요. 이 바른정당은 그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역시 그 반대쪽에 무게를 싣고 있죠. 이 국민의당 의원 자유 투표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그 국민의당이 그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됐는데 어제 오후 국민의당은 그 국회에서 그 의원총회를 열고 이 김 후보자에 대한 그 표결 전략을 이제 논의를 했지만 이 찬반 양론이 좀 혼재를 했고 결국 그 자유투표 원칙만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하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송영무 국방장관 있지 않습니까? 문정인 대통령 통일행정안보 특보를 상당히 정말 거칠게 너무 좀 거칠게 비난했던 이 송영무 국방장관이 청와대한테 옐로카드 받았다 그러죠? 그렇죠. 네. 이번 이거 두 번째 옐로카드죠. 청와대 주의와 그리고 본인의 사과로 좀 봉합할 수 있는 그 갈등인 여부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청와대는 어제 그 송영무 장관에게 그 엄중 주의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그 정부 다른 부처와 그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이 정책적 혼선을 그 초래한 데 대해서 그 주의를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했는데요. 이 송영무 장관도 어제 그 국회 법사위에서 나와서 이 발언이 과도했던 것을 사과드린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통일부가 그 800만 달러 그 대북 인도적 지원 시기는 그 굉장히 늦추고 예. 조절할 예정이라는 그 발언을 어디서 들었느냐는 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 서서 웅성거리는 얘기를 지나가면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그 지적도 받기도 했다고 그러죠. 통일부는 그 송영무 국방장관의 그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이 국방장관께서 그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과 다른 것이고 뉘앙스가 다르게 얘기를 했다면 오해 소지가 있게 말하는 것이다. 이 지원 시기는 아직 그 남북 상황 관계 등을 고려해서 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생각이다. 이렇게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이 블랙리스트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고 이 박원순 서울시장 이제 이명박 대통령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가 과연 이루어질 그렇습니다. 것인가 여부가 정치권의 또 하나의 그 뜨거운 좀 쟁점이 될 것 같죠. 박원순 서울시장 어제 그 이명박 정부 당시 그 국정원이 작성한 그 박원순 제안 문건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이 박 시장은 그 국정원이 그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그 자신을 그 종북 인물로 규정을 하고 이 대응 문건을 만들어서 그 실행에 나섰다는 그 국정원 내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이제 그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 등 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요. 이 배우 문성근 씨, 그 방송인 김미화 씨도 이제 이 형사고소와 그 민사소송 입장을 좀 밝혔죠. 이 국정원 적폐청산 그 태스크포스 이명박 정부 당시 이 청와대가 그 수시로 이 좌편향 문화예술계 인사의 그 실태 파악을 국정원에 지시를 했고 국정원은 이에 대해서 VIP 이를 보고 BH 청와대를 말하는 거죠. 네. 요청 자료 이런 형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한 사실을 그 찾아내서 검찰에 이제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요. 네, 검찰 수사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은 없다. 이렇게 강력 경고했다는 말씀 저희가 드렸죠. 자,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죠. 나경원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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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요. 이게 이제 뭐 이분이 그 저 트위터에는 뭐 발언을 좀 세게 하는데 어제 발언은 이게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수위가 예. 상당히 높은데 네. 이거는 트위터 발언하고 또 완전히 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리 준비. 그렇죠. 미리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철저히 생각을 정리한 이야기이시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유엔 연설에서 완전 파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아베 총리도 뉴욕타임즈에 엊그저께 기고를 해서 북한과 더 이상 대화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그 국제 제재를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뭐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네.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이제 서울의 위험이 없는 군사적 옵션을 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미국, 일본 쪽은 군사적 옵션 부분에 대한 깊은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군사적 옵션을 이야기함으로써 또한 국제 제재를 더욱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또 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좀 우리 정부하고 과연 이 공조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걱정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예,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걱정을 하고 있죠. 예, 근데 네. 예. 나경원 의원께서는 외교통일위원장,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내셨고 그런 네. 차원에서 문재인 네.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기조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고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미국 가셔서도 동포 간담회에서도 이제는 뭐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나라가 될 것이다. 미국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꼭 뒤에 붙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얼마 전에 뭐 이제 지금은 대화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말씀을 하셨지만 대화를 상당히 강조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이 국제 제재를 강조하는 지금의 이 흐름하고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혹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이런 공조에 조금 금이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지금 어쨌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이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지금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외교안보 라인에 혼선이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그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청와대에서는 옐로우 카드를 송영무 장관한테 보였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걱정된다. 이제 이 국제사회의 흐름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이 논란은 송영무 장관이 연내에 북한 이 그 일종의 참수부대를 창설하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참수작전부대를 창설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문정인 특보가 부적절하다. 네.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송영무 장관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나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참수작전 부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이런 전쟁 없이 쓸 수 있는 어떤 옵션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조차도 지금 오히려 이러한 논란 끝에 결국 송영무 장관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였어요. 청와대가. 결국은 청와대의 안보관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그저께 이제 미국 동포들한테 이제는 미국에게 당당하게 발언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미국에는 당당하고 북한에는 눈치 보는 소위 북한에는 지금 굴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 정부의 안보관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요. 사실 대통령 당선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겠다고 한 게 북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안 하겠다. 그다음에는 전단 안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사실상 이 군사적 옵션을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수단은 다 내려놓겠다는 거거든요. 그 참수작전 부대의 창설도 사실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압박하는 의미가 더 클 건데 이런 거 다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하고 무슨 수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서 핵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송영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개탄 송영무 장관은 결국은 이 군 출신 아니십니까? 네. 군인 출신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문정인 특보의 이러한 발언이. 그래서 개탄스럽다고 아주 사실은 심하게 좀 어떻게 보면 격하게 발언을 하시던데요. 국회에 나와서. 그런데 이 오히려 문정인 특보를 두둔하는 이러한 이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이 정부의 안보관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안보관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근데 그 참수작전 부대를 안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이 문제다. 문정인 특보는 아마 그거를 제기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표현이 부적절하다. 군사 긴장을 강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게 참수작전 부대를 그럼 만들면서도 저 국방위에 와서 발언한 것은 문제 삼는 건데요. 참수작전 부대를 창설한다는 것이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그러면 뭐 참수작전 부대는 절대 안 만들고 있으면 만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참수작전 부대를 만들어서 뭐 연내에 참수작전 늘 실시하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연내에 참수작전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한 발언이거든요. 예. 이것을 표현이 부적절하다. 그럼 국방부 장관은 무엇을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예. 그래서 저는 국방부 장관께서 개탄스럽다는 발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한테 옐로우 카드를 주었다. 저는 청와대의 이런 안보관이 정말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이게 사실 국민들 중에서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결국은 이제 이 북핵 문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북한이 미사일을 10번이나 쐈어요. 예. 그리고 핵실험도 이제 6차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공개적으로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미 북한이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은 거거든요. 결국 이 북한을 어떻게 이제,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느냐.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북한이 지금 이건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 목적을 갖고 핵을 개발한 거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북한은. 그러면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저는 미국도 움직이고 중국도 움직이고 러시아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이거는 안 해. 뭐 전쟁은 절대 안 해. 우리 이건 절대 이건 뭐 이 참수작전 이런 거 절대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북한을 움직이게 할 수 없죠. 정말
전쟁을 준비하지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절대 우리나라에서 군사적 우리 서울을 위험하게 하는 그런 군사적 옵션이 쓰여지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겠죠. 그러나 겉으로 이것은 모두 정말 우리 패를 다 보이는 이런 것으로 어떻게 북한을 핵을 포기하게 하겠습니까? 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또 자유한국당이 지금 괜히 이것을 뭐 어떻게 보면 긴장을 강화시키고 사실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술핵 재배치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저희가 미국 이럴 때 당당하게 미국한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야지 미국한테도 더 얻어낼 수가 있어요. 미국이 이제 뭐 핵우산 잘 씌워주겠다고 하지만 사실 나토식의 핵 공유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라도 하려면 전술핵 우리 하겠다 배치해달라 정말 대통령이라면 핵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미국한테 더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외통위원장 시절에 원자력협정을 재개정하는데요. 네. 원자력협정하면서도 우리한테 우리가 뭐 핵 개발할 수 있는 좀 조금이라도 뭐 좀 어떻게 보면 핵 잠재력이라도 좀 키워야 되는데 미국이 안 열어주거든요. 그런 거 조금이라도 얻으려면 큰 소리 치고 이거 얻어내고 중국과 러시아한테도 어떤 분들은 사드 배치 갖고도 난리를 치는데 이 전술핵 재배치한다면 중국이 더 난리 치겠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아 우리 이거 하겠다고 해야지 지금 중국 러시아가 제재를 제대로 해줘야지 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저희 뭐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대북 제재를 확실하게 예. 하는 거예요. 북한이 더 이상 아 이거 뭐 원유도 안 오고 살 수 없게 만들어야지 손 들고 핵 포기하는 쪽으로 나오는 건데 중국과 러시아한테도 우리 정말 핵 배치하는 거 요구하고 지금 하겠다 해야지 중국과 러시아가 아이고 대북 제재라도 좀 확실히 해주자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한 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자 우리 조그만 돌멩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려놓게 다 버릴게 확성기도 버리고 전단도 안 보내고 확성기 위력 아시잖아요. 목함질의 네. 사건 때 확성기 트니까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 참수작전 부대 연내 창설한다고 말한 것도 잘못한 거야. 이렇게 싹싹 빌면 지금 힘자랑하는 북한이 핵 들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정말 작은 조약돌도 안 들고 있는 우리가 가서 사이좋게 놀자 하면 우리랑 대화할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뭐 아베 총리의 NIT 사설기구나 이런 기조가 결국은 유엔에서 대북제재 확실히 하자. 국제적으로 정말 제대로 공조하자라는 걸 예. 의지를 표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북한 핵실험한 후에 4개국에서 벌써 예. 어제는 스페인에서 대사를 추방했던데요. 예.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예. 대통령 뭐 800만 불 주시겠다고 하고 예. 지금 예, 이 정부 안보관 걱정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만나서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 여기에 합의를 했는데요. 자 또다시 공은 의석수 40석 바로 국민의당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당내 분위기 어떤지 자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에도 국민의당이 키를 쥐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국민의당 의원 자유투표 방침이죠? 그죠? 예, 자유투표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 이번에도 한
국민의당 의원 중에서 20명 이상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던져야 한다. 아니, 던져야 찬성이 된다. 아이, 역시 또 언론인 출신이셔가지고 그 던져야지 통과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 예, 예.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지 뭐 암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예. 지금 자유투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예. 이 자유투표하는 것이 사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 국회의원 헌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맞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이게 사실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국민의당은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김희수 헌재 전 헌재 손장 후보자 인준 때도 그랬고요. 이 자유투표 결정 왜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 그 뭐 국민의당 제가 같이 참여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요. 예, 예, 예. 중요한 그 표결 과정에서 특히 인사 문제는 개개인 자유에 맡긴다는 그 원칙을 정했고 그걸 뭐 실천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좀 경험상 그 요즘 분위기가 의아하게 느껴지는 게 네. 제가 뭐 일선 현장 그 국회 출입 기자로 활동을 하던 뭐 13대, 14대, 15대 때 같은 이렇게 보면은 네. 사실 인사 문제 가지고 이제 그 파티라인 투표죠. 그러니까 뭐 당이 이래라 저래라 규율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인사 문제를 무기명 비밀 투표하는 인사 문제를 이렇게 당이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강제하느냐 하는 거를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썼었거든요. 맞아요. 이론적으로 네, 맞다 그랬죠. 요즘은 그래서. 어떻게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뭐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마치 국민의당이 지키고 있는 어떤 자유투표의 원칙을 뭔가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 기술을 하는 어떤 그런 기사들이 있어서 저는 전적으로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예. 솔직히 아까 말씀을 드리지만 개별적으로 짐작은 뭐 개별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맞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사실 그런 짐작 추측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그냥 엄숙한 마음으로 표결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별 의원들도 임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뭐, 맞는 말씀이세요. 그, 네. 저도 이제 정착 36년째 하고 있는데, 그거 맞는 말씀이시죠. 이게, 그, 자유투표라는 것이, 이게, 당위론적으로는 뭐, 100% 딴 당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지, 안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 언론들 왜 국회의원들이 당론 정했는데도 자기 소신 투표하면, 언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반란표, 이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떻게 반란이에요? 반란표. 그게 어떻게 반란이에요? 소신 지킨 건데. 근데요. 네. 저기, 당내 상황이 말이에요. 예. 지금 안철수 대표의 의중이 뭐, 지난번 김희수 전 후보자 인준에도 뭐, 작용을 했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최명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투표 때요? 아니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실제로 전체 당의 의원들의 어떤 투표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요. 아주 조금은 영향을 미치겠죠. 예. 안철수 대표가 어떤 그 생각을 갖고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왔으면 뭐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할지 이런 것들을 짐작 추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신이 결정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참고사항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물론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에이 그건 싫다.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안 대표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네. 뭐 제 느낌에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영향력이라는 게 그 구성 의원 개개인의 판단과 신념을 막 이리 저리 반대로 바꿔놓고 할 만한 그런 영향력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럴 만한 영향력은 아니다.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당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네. 호남 출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김인수 전 후보자의 인준 부결 때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호남 민심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보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안철수 대표의 영향력과 호남 지역 의원들의 이 호남 민심 이 두 가지가 이번에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 이번 그 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도 결정되는 것 아닌가. 사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그 네. 변수들이 그 매트릭스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인데 네. 민심에 관해서는 사실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지역구로부터 오는 어떤 그 여론의 전달 이런 것들에 눈치를 좀 보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밖에 알려진 것처럼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이거는 뭐 호남 지역에서 이거 꼭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여론이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도 뭐 종교적인 이유로 아니면 개인적인 판단의 이유로 뭐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전달돼 옵니다. 그리고 듣는 경로가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뭐에 좌우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부결되면 호남 출신 의원들은 또 상당히 아유 이게 또 역풍 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역풍이라는 것도 뭐 역풍, 후폭풍 뭐 이런 표현들도요. 지금 그 국민의당 의원들은 조금 어찌 보면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차분하게 깊이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어쨌든 네. 그 안철수 대표 최근 들어서 선명 야당, 강한 야당 내세우면서 정부 여당에 각을 세우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지금처럼 계속 그런 강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제 자기 목소리 내는 게 정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뭐 목소리가 강하냐, 뭐 약하냐, 아니면은 각을 세우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이제 달리 보이는 건데 제가 보기에 안 대표 같은 경우는 그냥 더 많은 국민, 더 많은 지지자들이 안 대표가 뭘 해줬으면 하고 이렇게 기대하는 것들을 자기 목소리로 차분히 좀 말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선명 야당 투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또 뭐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사실 정당이 정치적 선택을 하나하나 예. 해나가면 자연스럽게 확인이 되는 게 존재감 아니겠어요. 예. 근데 존재감 보이는 게 목적이어서 그걸 목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대표 예. 지금 뭐 8월 27일에 당대표 됐으니까요. 예, 예. 3주 지나고 이제 4주 다 돼가고 있는데 예. 아마 지금까지 했던 그런 알겠습니다. 기조대로 쭉 그냥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이었습니다. 2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3부에서 뵙죠.